또 우리 핵 문법 기초 현재 분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알찬 내용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짧게 갑니다. 길게 하면요 여러분들 졸아요. 그렇죠? 오늘 또 더워서 제가 나시 한번 입어봤습니다. 뭐 그냥 뭐 막 아무거나 막 입고 찍어요. 그냥요. 네. 뭐 머리도 한번 올백으로 한번 넘겨봤습니다. 인생 강의, 저의 평생을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강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이 강의를 보면서 아, 저 때는 저러고 놀았구나. 아, 이때는 이러고 놀았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처음 현재 분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산에 갔다 왔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아내와 또 꼬마가 오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혼자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같이 놀자고 하는 바람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요 제가 또 희귀한 사진, 희귀한 동영상 하나를 찍어 왔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엇이냐 하면요. 예, 보여드릴게요. 아우, 이거 여러분 좀 끔찍할 수 있습니다. 약간 혐오, 약혐입니다. 약혐 한번 보시죠. 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부산에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조금.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꼼장어입니다. 제가 꼼장어를 좀 좋아하는 면이 있어서 좀 먹는데요. 서울에서만 먹어봤지 부산 가서 먹은 적은 처음입니다. 바로 잡아서 산지 직송으로 하다 보니까 이 꼼장어가 살아있는 걸 그대로 벗겨서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맛은요?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부산 가시면 꼭 한번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현재 분사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현재 분사. 형태부터 한번 공부해 보죠.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문법적인 개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현재 분사는요, 형태가 동사 뒤에 뭐가 붙었다? 네, ing가 붙었다는 겁니다. 동사 뒤에 ing가 붙었다는 거예요. 물론 동사 뒤에 ing가 붙었다고 해서 다 현재 분사는 아닙니다. 앞서서 공부한 것 중에서 동명사도 ing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명사에 ing 붙는 경우와 현재 분사에 ing가 붙는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구별을 하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테마가 현재 분사이므로 그냥 동사 뒤에 ing 붙은 건 그냥 현재 분사다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